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역사 속에 최고의 왕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세종대왕. 아마 뭐 대부분 뭐 한국인이라면 세종대왕을 첫 손으로 뭐 꼽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건데, 정말 그 명성에 걸맞게 세종대왕은 우리 역사 속에 최고의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돋보이는 점은 본인도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지만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물들. 그래서 우리가 세종시대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되게 많아요. 세종시대 하면 어떤 인물 떠오르죠? 생각나는 인물. 장영실, 또 음악가 박연, 황희 정승, 뭐 김종서, 성산문.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재들이 막 떠올라야 됩니다. 여기서 난 세종하는데, 세종대왕 하는데 떠오르는 인물이 거의 없다. 그럼 본인이 공부를 덜한 거다. 그래서 세종대왕 그러면 정말 그 주변 인물들을 육성하고 그들을 적재적소에 등용함으로써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게 했던, 이런 면모에서도 정말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세종대왕은 조선의 왕이 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죠. 조선이란 나라는 장자상속이 원칙이었고, 그 장자상속이 원칙인 조선에서 태종의 장남은 양녕대군이었어요. 태종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양녕, 효령, 충녕, 성녕. 그리고 이제 태종 본인도 다섯 번째 아들이었지만 이제 나부터는 조선이란 나라가 제대로 된 시스템에 의거해서 장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양녕대군이 11살 되던 해에 세자로 책봉을 합니다. 세자로 책봉을 하고, 솔직히 우리가 보면 조선시대 왕 그러면 되게 정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뭐 모든 권력을 가지고 정말 좋아하는 음식은 다 드실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조선의 왕, 제대로 정말 왕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극한 직업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아침에 정말 일찍 일어나서 왕실 어른에게 문안 인사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신하들하고 경연이라 그래서 학문을 토론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침, 점심, 저녁, 심지어 밤에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능력 있는 왕을 만들기 위해서 왕세자 때부터 정말 많은 학습량을 가지게 해요. 근데 이 문제는 양녕대군이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 공부를 싫어하는 약간 농땡이 스타일. 그래서 이 공부를 소홀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시 태종이 최고의 스승을 그 불러서 양녕을 가르치게 했지만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아요. 우리 뭐 지금도 그렇지만 공부하기 싫어하는 그 학생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꾀병을 자주 부립니다. 나 머리가 아파서 공부 못하겠습니다. 감기가 걸렸어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보고가 들어오니까 태종이 야, 이 큰일 났다. 이 저놈이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좀 더 나이가 드니까 이번에 또 교우 관계가 또 별로 좋지가 않아요. 궁궐에 좀 무례배들, 좀 건달 스타일들.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이 교유를 하고 하니까 이 태종이 상당히 또 근심을 하게 되고, 또 좀 더 나이가 먹으니까 이번에 또 여색을 밝혀가지고 소위 말하는 양녕 스캔들이 자꾸 궁궐에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태종이 분노가 이제 머리끝까지 이제 솟아오르던 시점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요. 어리라는 여인을 좋아해서 어리를 궁궐에 불러들였다가 결국 어리가 임신까지 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자 태종이 도저히 이 양녕으로는 후계자를 삼았다가는 나라가 정말 뭐 거의 거덜나겠다. 그런 상황에서 또 태종의 마음을 사로잡은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세 번째 아들 충녕. 충녕은 뭐 공부면 공부, 또 그리고 인품이면 인품, 거기에 부모에 대한 효심도 뛰어나고, 또 세종은 그 기본적인 학습 이외에도 뭐 음악이라든가 글씨, 그림, 예능 방면에서 상당한 소질을 보였어요. 그래서 야, 저 아들이 정말 나의 후계자가 돼서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정말 태종이 엄청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양녕을 폐위시키고 세종, 충녕을 왕으로 올려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주목되는 것은, 만약에 태종이 양녕 마음에 안 들고 충녕이 마음에 드니까 독단적으로 그런 결정을 했다면 상당히 후유증 같은 게 생길지 몰라요. 우리도 똑같은 결론이 나더라도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태종도 그 당시에 신하들에게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사례 연구에 들어가요. 그래서 중국의 사례에서 서주시대의 고공담보라는 인물의 아들 중에 태백, 우중, 계력 세 아들이 있었는데 마지인 태백을 제치고 세 번째 아들 계력이 왕위를 계승한, 그리고 그때의 계승 논리가 뭐냐면 택현, 현명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그 어떤 흐름을 가지고 태종이 조정에 있는 신하들의 회의를 소집한 후에 먼저 신하들이 양령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많으니까 바로 이제 우리도 세자 문제를 신중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안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현명한 사람을 선택한 사례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오히려 유도를 해요. 그때 또 재밌는 기록을 보면 태종이 잘 모르는 것처럼 그러면 경들은 현명한 사람을 선택한다면 택현은 누구인가? 이렇게 또 질문을 던져. 근데 그때도 감 떨어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손 들고 양령의 아들이 어떨까 합니다. 딱 이러면 이제 태종이 째려보시는 거죠. 째려보니까 이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 파악한 사람들이 충명, 세 번째 아들로 후계자로 삼는 것이 정말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종이 이제 만족스럽게 경들의 뜻이 다 그러한가? 이렇게 된 거고, 형식적이나마 모든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양령을 세자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충령을 후계자로 삼는 이 장면이 우리 역사의 정말 엄청난 터닝포인트, 우리 세종대왕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 만약에 태종이 이러한 결단이 없었다면 우리 지금 또 우리말 쓰지 못하고 제가 막 중국어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몰라요. 그런 어떤 태종의 정말 최고의 결단은 양령을 폐위시키고 능력 있는 세 번째 아들 충령대군을 후계자로 삼은 이 장면, 1418년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년이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이 되는 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100주년, 200주년 되게 기념하죠. 그래서 지금 뭐 문화재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곳에서 세종대왕 60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들을 내년에 아주 정말 그 준비를 크게 해서 널리 알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재밌는 것은 양령이 왕위의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소문을 그 두 번째가 효령대군이에요. 효령대군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효령대군도 약간 감이 떨어지시는 분이야. 그럼 자기가 넘버2니까 그럼 형님, 양령을 찾아가요. 형님, 제가 이제 좀 뭔가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딱 하니까 양령이, 너 아니다. 아버지 마음은 세 번째한테 있다. 양령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불교에 그냥 취미 있잖아. 그거 있으니까 거기에 심취하면서 그냥 평안하게 살아라. 그래서 실제 효령대군은 불교에 심취해서 조선시대 이 왕자 중에 가장 불교 행사 지원을 많이 하고 불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물이에요. 불교 믿으면 일단 채식을 하죠. 고기를 별로 안 먹죠. 그리고 절은 주로 산에 있으니까 운동 많이 하죠. 또 부처님 믿으면 속 편하죠. 그래서 효령대군은 이 조선의 인물 중에 거의 최장수예요. 91세까지 장수예요. 이런 삶도 괜찮아요. 세종대왕은 정말 뼈 빠지게 일하시다가 54세에 돌아가셨고, 효령대군 취미생활 하시다가 91세까지 살아. 세종대왕이 태종의 정말 강력한 그 뭐 의지로 인해서 조선의 네 번째 왕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능력 있는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왕위를 양보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이 양령대군을 모시는 사당이 지금 서울의 동작구 상도동에 가면 지덕사라는 사당이 있어요. 그리고 이 효령대군을 모시는 사당은 방배동에 가면, 서울 방배동에 가면 청권사라는, 이게 다 사당사자예요. 우리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이 처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겠다. 조금 전에 우리 박재현 아나운서가 막 좋은 멘트 지금 읽어주셨잖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다. 그랬듯이 우리 세종대왕도 그 시대 정신을 자주 민본 실용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중국하고 다른 우리의 독자적인 문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백성들을 근본으로 해야 된다. 백성들에게 가장 혜택이 가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그 조치들이 실제 생활에 유용해야 된다. 실용정신.
사실 이것이 압축된 것이 훈민정음 창제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학교 다닐 때 훈민정음 창제 동기 이거 정말 마르고 닳도록 외운 거 기억나죠? 그죠? 나란 말씀이 중국에 따라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다 기억하시죠? 이게 결국은 뭐죠? 우리 언어는 중국하고 다르다. 이 자주정신. 그 다음에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들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제 뜻을 실어펴디 못하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내가 문자를 만들겠다. 민본 사상이에요. 마지막이 뭐죠? 사람마다 헤어 수빈 이겨 날로 숨에 편안케 하고자 할다. 쉽게 여겨 편안하게 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 세계 문자 사상에 바로 이런 창제 동기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문자는 거의 훈민정음이 유일해요. 우리 이거 자랑으로 여겨야 됩니다. 자랑으로 여겨야 되고 이 훈민정음이 1443년에 창제가 되어서 반포한 것이 1446년 9월 10일이에요. 요것을 양력으로 음력인데 양력으로 환산하니까 몇 월 며칠이 나온다? 10월 9일. 그래서 한글날이에요.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이에요. 한글날.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공휴일이었다가 한때 토요 휴무제가 시행이 되면서 우리 노는 날 너무 많다 해가지고 몇몇 날들이 공휴일에서 져야 된 거 아세요? 우리 대표적으로 식목일, 제헌절, 그리고 한글날. 이 노는 공휴일에서 제외됐는데 한글날은 정말 이런 세종대왕의 그 이 한글을 창제한 의미라든가 이것이 세계적이다. 이런 날은 정말 이건 우리나라에만 유일한 날이다. 이것을 계속 뭐 한글학회라든가 이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이 정부에 여러 가지 그 요청을 해가지고 결국은 작년부터 다시 쉬는 공휴일로 회복이 됐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한글날 이제 공휴일 된 거? 작년까지는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정말 체감을 할 겁니다. 올해 10월 황금 연휴 아시죠, 여러분? 벌써 휴가 계획 짜놓은 사람이 있을 건데 그 황금 연휴의 마지막 10월 9일이 월요일입니다. 세종대왕에 대한 감사함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그 한 해가 될 건데 송사에 휘말렸을 때 우리 지금으로 치면 소송 같은 거 이런 거 죄 같은 거 물었을 때 문자로 표현을 못 해가지고 너무 당하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여겨서 글자 자체도 쉬운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봐도 한문하고 한글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글이 훨씬 쉽지 않아요? 딱 봐도 일단 비주얼이 그렇잖아요. 한문 비주얼 좀 피곤한 비주얼이에요. 한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왜 그런데 사실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나서도 일반 양반 사대부들은 계속 한자를 써요. 자기들은 어떤 면에서는 시간도 많고 이랬을 때는 한글이 너무 쉬우니까 이거는 잔재주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일반 사대부들은 한자를 쓰고 주로 한글은 서민들이라든가 부녀자들이 이렇게 쓰게 돼. 그만큼 좀 더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힘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 이것도 정말 그 의미 있는 그런 발명이었다. 그리고 이 훈민정음에 보인 자주민본 실용정신이 바로 이 농업 분야에도 적용돼요. 농업 분야에는 이 농사직설이라는 책의 편찬으로 이 완성이 되는데 농사직설이라는 책은 바로 이제 기존에는 주로 중국의 농업책을 가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오차가 많아요. 기후도 다르고 토양도 다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지금도 어떤 활동을 할 때 현장 경험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현장에서 직접 부닥쳐 봐야 그게 제대로 된 그런 성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 많고 농사 잘 짓는 요즘으로 치면 베스트 농업인들을 선정을 해가 이 사람들을 관리들이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농사 짓는가를 다 적어오게 하는 거예요. 몇 시에 일어나서 어느 만큼 씨를 뿌리고 어떻게 수확을 하고 그렇게 여러 지역에 보낸 그 자료들을 다 모아서 표준 자료를 만들어요. 그게 농사직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종대왕은 직접 경복궁원에 땅을 경작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왕이 직접 시범적으로 지어보고 아 이렇게 해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이것을 또 보완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완성한 책이 농사직설이란 책이고 이 농사직설이란 책에도 세종대왕이 지향했던 자주민본 실용사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학 분야에서는 향약 집성방이라는 책이 편찬되는데
이것도 비슷한 논리예요. 기존에는 주로 중국산 약재를 수입해가지고 이것으로 처방법을 제시하다 보니까 우리의 체질에 잘 맞지 않으면 이게 안 맞잖아요. 우리 흔히 뭐 신토불이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 땅에 나는 그 약재로 우리 몸이 훨씬 더 잘 받는다라는. 그리고 우리 땅에 나는 이런 토산 약재들을 직접 채취를 해가지고 약 성분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총 57개의 큰 항목, 뭐 요즘으로 치면 소아과, 외과, 안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외과 같으면 뭐 화상을 입었을 때, 뭐 모기에게 물렸을 때, 다리를 뭐 삐었을 때 이런 식으로 959개의 소항목으로 나누어서 그 처방법을 제시한 책이 향약집성방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보면 세종대왕이 상당히 그 우리 것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이런 그 활동을 하셨구나. 그리고 농사직설도 마찬가지고 향약집성방도 크게 보면 농사직설이라는 저술을 통해서 농업생산력이 향상되고 향약집성방이라는 의학서가 편찬되면서 조선시대는 사실은 유아사망률, 영아사망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때도 인구가 많이 있어야 요즘으로 치면 지금 우리 흔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는데 훨씬 더 이제 나라가 경제력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니까 바로 이세종이 이런 농업이라든가 의학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오셨다. 그리고 이제 과학 분야에도 이런 부분이 적용되는데 세종이 결국 이 농업국가에서 농업혁명을 이룩하려면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그런 그 이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런 판단에서 천문 관측을 하는 기구로 혼천일을 발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시계의 발명. 그래서 이 농사 짓는 이런 그 국가에서 농시라고 하는데 시간 개념이 정확한 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때까지도 시계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림 잡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 해가 이만큼 떴을 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런 것을 이제 세종이 간파하시고 바로 이제 해시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전통시대에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시계가 해의 그림자를 이용해가지고 이 시계를 보는. 그래서 이런 시계들을 우리가 일구라 그래요. 해시계를. 그리고 이 앙부일구, 해시계의 종류가 앙부일구, 현주일구는 걸어두는 해시계, 뭐 천평일구는 평평한 해시계, 그리고 뭐 정남일구는 남쪽을 향한 해시계. 우리 지금은 누구나 이 시계를 차고 있지만 제가 어릴 때였던 70년대 이때만 해도 정말 시계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그 시간을 알리느냐 하면 매 12시마다 사이렌이 울려요. 사이렌. 사이렌이 울리면 아 이때가 12시다. 이러면서 이제 정말 시계가 없고 이런 사람들이 시간을 파악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때도 해시계 같은 것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를 해가 사람들이 시간 개념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해시계는 어떤 약점이 있죠? 결정적인 약점? 해가 없으면 작동을 안 하죠. 그죠? 멈춰버리죠. 그래서 해가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전천후 시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세종이 발탁한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장영실. 우리 뭐 삼둥이 아빠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로 이 장영실이라는 인물을 발탁을 해가지고 장영실로 하여금 그 미션을 수행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해가 없이도 그 작동하는 전천후 시계를 너가 만들어봐라. 그런데 이 장영실을 처음 발탁할 때 많은 그 관리들이 반대를 해요. 왜? 장영실은 어머니가 부산 동래연의 관기라 그래서 관청에서 일하는 기생이에요. 조선시대 기생은 천민신분이고 어머니가 천민이면 아들도 천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민에게 이렇게 그 높은 관직을 부여하게 하면 이건 이런 선례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 이 조선이란 나라의 신분 질서가 무너진다.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세종이 이거를 딱 억누르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내가 이 사람 능력 보았는데 이 장영실 정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만이 이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면서 전폭적인 신뢰를 보이면서 정말 요즘으로 치면 연구소도 차려주고 연구비도 주면서 장영실에게 최대한 그 정말 그 배려를 하죠. 그리고 그 성과가 나타나요. 뭐죠? 자경루라는 물시계의 탄생이에요. 그때는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이제까지 해가 없으면 작동을 하지 않았던 그런 시계가 이제 물은 계속 무르힘으로 이 자경루는 작동을 하니까 무르힘으로 스스로 치는 시계라는 뜻으로 자경루. 그래서 자경루는 사실 2시간마다 동물 12간지의 동물이 나타나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 우리 띠 있죠, 띠. 쥐띠부터 저 돼지띠까지 있는데
쥐소, 호랑이, 토끼, 용뱀, 말량, 원숭이, 닭개, 돼지가 2시간마다 여기 딱딱 나타난다라는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잘 활용만 하면 정말 이거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개발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이거 체코에 가면 프라하의 뻐꾸기시 아시나요? 거기 보면 사람들 뻐꾸기시도 보다가 막 정신 팔려가지고 뭐 소매치기 당하기도 하고 또 뻐꾸기시계 잘못 놓쳐가지고 그러면 또 한 시간마다 이게 또 한 번씩 튀어나오니까 뭐 또 보러 오기도 하고 근데 우리 자격루의 장점은 이 뻐꾸기시계는 뻐꾸기만 나오지만 우리는 쥐도 나왔다가 소도 나왔다가 말도 나왔다가 닭도 나왔다가 이 캐릭터 개발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도 우리가 정말 전통을 잘 활용하면 이 문화상품으로도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사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고